이번 시간에는 리코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더는 이건 2대4 리코더인데요. 리코더는 입력이랑 출력이 있다면 입력은 이진수고 출력은 10진수입니다. 입력에 비해 출력이 많다는 걸 봐서는 2의 2승에서 4승계, 즉 4개의 출력이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3이라면 입력이 3개의 핀이 있다면 출력은 당연히 2의 3승인 8이 되겠는 거죠. 디코더는 말 그대로 해독기라 하는데 이렇게 이진수 데이터가 10진수의 기능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진수는 컴퓨터가 사용하고 10진수 데이터는 물리적 기능을 만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를 크게 명령어로 보는데 이 명령어가 CPU에서 분류되는 과정에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 해석을 도와주는 것이 디코더라 할수 있고 이 해석을 통해서 디코더의 출력은 분류된 값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CPU에서 메모리로 가는 주소에도 쓰이게 됩니다. 이 주소가 위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주소를 위치화 시키는데 디코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명령어의 해석이란 의미는 아까 전에 복잡하게 알아보기 힘든 이진수 0, 1 데이터가 10진수 숫자 0에서 여기의 경우는 1에서 0에서 3까지인데 이런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숫자로 표현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명령어가 해석이 되고 주소가 위치화되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디코더는 어떤 의미를 좌표화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력이 A, B라 하고 출력이 이렇게 D0, D1, D2, D3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읽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진수 데이터가 10진수 데이터로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이각 위치당 즉, 이진수 각 경우당 데이터가 하나씩은 무조건 출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려면 이것은 00이 되고, 이건 01일 때 출력되면 되고, 이거는 10일 때 출력되면 되고, 이거는 11일 때 출력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A, B에서 하나는 0, 하나는 1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 NOT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게 00일 때의 경우를 연결하고 00일 때의 경우 그 다음에 01일 때의 경우
그 다음에 1령일 때의 경우, 1령일 때의 경우, 그 다음에 1일일 때의 경우, 이렇게 네 개로 나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각 이진수 0001, 1011일 때, 만약에 이진수가 00, AB가 00이 되면 여기에 출력이 나오고, 01이 됐을 때 여기에 출력, 10이 됐을 때 여기에 출력, 11이 됐을 때 여기 출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미의 좌표화라고 했는데, 디코더의 출력이 가지는 게 의미의 좌표화입니다. 이각 출력, 즉 이진수 입력, 즉 컴퓨터의 정보에 대해서 각 출력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각 출력은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위치 정보라 해봅시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램프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1층일 때, 2층일 때, 3층일 때, 4층일 때의 각 출력은 이진수 00, 01, 10, 11의 입력일 때 각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각 층에는 당연히 램프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 램프가 언제 켜질지는 이진수 이 명령어가 00일지, 01일지, 10일지, 11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1층, 2층, 3층, 4층은 간단한 Y축으로 보면 좌표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말고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메모리를 본다고 하겠습니다. CPU에서 메모리인 램으로 만약에 연결된다 합시다. 이때 램에는 주소가 있습니다. 램 속에는 특히 SRAM 안에는 디플립플롭이 있는데, 이 디플립플롭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메모리의 주소에 가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면,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킬 수 있는 어떤 논리 회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1층, 2층, 3층, 4층은 좌표화되어 있는 각 결과라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각 출력이 어떤 명령일 때각 출력이 이 디플립플롭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입력과 함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메모리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렇게 4개의 메모리에 페이지가 있다면, 이 페이지에 각각이 디코더 출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디코더는 위치는 각
주소를 나타냅니다. 이 페이지 주소가 뭐 011이었다면 뭐029, 039, 049 이렇게 주소를 나타내고 이 안에는 여러 개의 디플립 블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소를 디텍터할 때 이렇게 쓰이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각각의 플립플롭에 D 입력을 넣을 수 있는 데이터 버스가 있다고 합시다. 이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 버스의 그 입력에 대한 출력값이 있는데 입력선과 출력선이 있는데 데이터 입력 경로와 데이터 출력 경로가 다르다고 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디코더에서 선택된 위치, 즉,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표시한 그 메모리의 번지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디코더가 쓰이게 되고, 이 번지수, 즉, 이 번지 페이지에서 들어있던 데이터 값, 플립플롭 하나당 0이랑 1, 1비트 수를 하나씩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10이었다면 10010이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이 데이터가 이 Q 출력을 통해서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소를 위치를 표현하는데, 위치를 지정하는데 쓸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코더가 이렇게 2대4 디코더인데 이 출력에 아무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3대8 디코더라 예를 들어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력이 3개고 출력이 8개가 됩니다. 입력 ABC에 대한 D0부터 D7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ABC의 경우는 0000, 0101, 0111, 1001011111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이 이게 선택되었을 때 여기 출력, 010 데이터 선택했을 때 여기 출력, 이렇게 각 입력에 대한 출력이 이렇게 각각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출력이 모두 각각의 1이 나오는데 이 000에서 111까지 ABC의 경우 중에서 원하는 것만 1로 선택한다 봅시다. 예를 들어 다수결 회로라고 있는데 ABC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무조건 1을 즉,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1이 되는 경우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출력이 선택되는 경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000, 010, 010 이런 숫자랑 100, 즉, 1이 두 개가 들어가는 이 경우와, 즉, 011과 110과, 그 다음에, 101의 경우 이세 가지만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 경우만 필요할 때는 011110 101이세 가지만 필요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011의 아웃풋과 101일 때 아웃풋, 그 다음에 110일 때 아웃풋 3개를 OR 게이트로 묶고 나머지는 묶지 않고 출력을 주면 됩니다.
쭉 이렇게 특정한 이 입력 기준수 경우에 따라 경우만 출력으로 내보내고 싶을 때 이렇게 OR 게이트로 묶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먼저 넣으면 제일 첫 번째 D0, D1, D2, D3 중에 D0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A고 이거는 B입니다. 그 상태에서 0, 1을 하면 두 번째, 그 다음에 1, 0을 하면 세 번째, 1, 1을 하면 이렇게 네 번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AND 게이트는 두 개가 입력이 1일 때만 출력이 1인데 여기에 0, 0이었으니 여기 A 기준으로 보면 A가 0일 때 NOT은 1이 되고 B도 NOT은 1이 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았음에도 B0는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이런 마찬가지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